특별한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찾은 이곳, 바로 서울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 양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서울역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어디 뭐 가시는 거예요? 여행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역은 이제 여행 가려고 오는 곳인데 오늘 제가 가는 곳은요. 아무나 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장소라고 합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선택받은 자만 갈 수 있는 그곳 궁금하시죠? 피디님도 아마 가보신 적 없을 것 같은데 비무장지대 DMZ로 오늘 떠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오늘의 여행지 DMZ입니다. 정전협정 체결된 지 70년,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남쪽과 북쪽에 각각 2km씩 후퇴한 지점에 비무장지대가 설정되는데요. 정전 70주년 통일의 염원을 담아 평화열차가 다시 달립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평화열차를 타러 가는 길, DMZ 평화열차는 처음이라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보이시죠? 정말 DMZ까지 가는 평화열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 예약한 관광객들이 서둘러 비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여기서 비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성함 어떻게 되세요? 저 양희연이요. 공항 느낌인데요? 네. 15분까지 다시 모이셔가지고 다 같이 네네. 모여서 내려가실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DMZ로 가는 골든 티켓, 저도 겟했습니다. 전광판에 뜬 돌아서는 열차, 이 글씨를 매일 볼 수 있는 그날이 찾아오겠죠? 오, 진짜로요?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는 DMZ 평화열차, 탑승 전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DMZ 평화열차를 다시 운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DMZ가 가지고 있는 평화적인 가치, 그리고 경기도가 추구하고 있는 더 큰 평화에 대한 그런 홍보를 할 뿐만 아니라 DMZ가 가지는 생태와 평화의 가치를 더 확산하기 위해서 DMZ 평화열차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DMZ 평화열차에 탑승을 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기차 내부는 기존의 열차와 별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아주 특별한 열차. 바로 이 열차의 목적지는 DMZ입니다. 여기 59번이 이제 제 자리거든요. 이렇게 평소랑 똑같이 다를 거 없는 이 열차를 타면 제가 DMZ 비무장지대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 출발해 도라산역까지 약 1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부푼 마음 가득 DMZ 평화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늘 기차 타러 가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어른으로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설명해 줘야 하고 더 깊이 있게 알려줘야 하는 역사도 생기고 이제 또 의미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기차 같이 타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지켜온 땅들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시 창밖 풍경을 구경하며 평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평화열차를 타고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평소에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잖아요. 기차 타면 늘상 보게 되는 풍경인데 이렇게 쭉 가서 도라산역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뭔가 좀 감정이 새로운 느낌? 뭔가 같은 풀뷰지만 그냥 풀뷰가 아닌 그런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보통 열차 타면 뭐 식혜 먹고 뭐 계란 먹고 하잖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하세요? 뭐 옛날에 왜 그 기차 영상 같은 거 보면 다들 사이 닦아서 계란 삶아 먹고 하잖아요. 5-6천년대 저는 아니에요? 사실 기차 타면 무조건 자는 밤. 저는 이렇게 머리만 대면 그냥 바로 기절하거든요. 완전 꿀잠 자는데 오늘은 좀 이 뷰를 눈에 잘 담아서 돌아산역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시간 10분. DMZ 평화열차를 타고 도라산역으로 가는 설레는 이 길. 한 시간 남짓 달린 끝에 꿈에 그리던 도라산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도라산역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도라산역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이곳 도라산역은 북한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도라산역에서 많은 분들이 여행하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전방에 있는 도라산역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역 중 하나인데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경의선 복원사업으로 건립됐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셔틀버스를 갈아타고 DMZ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얼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DMZ 관광의 첫 목적지는 DMZ 내 유일한 민간인 마을 통일촌. 차로 15분을 달려 통일촌에 도착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 이상촌을 건설하려는 목적과 전선방위와 유휴경제 활용의 목적으로 1973년도에 건설된 마을로 마을 주민들이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곳은 DMZ를 찾은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든 휴게소 같은 곳인데요. DMZ 관광도 식후경, 다 같이 점심 식사부터 했습니다. 기차 시간 놓칠세라 아침도 걸렀더니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주 건강식으로 잘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DMZ에서 먹는 밥이라니 정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맛있죠, 정말 그랬어. 맛있었습니다. 네. 자,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본격적으로 DMZ 관광을 시작해볼까요? 이곳은 DMZ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인데요. 다시는 마주하지 말아야 할 비극, 6.25 전쟁의 기록이자 평화의 공간이었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DMZ의 탄생 과정과 한반도에 감춰진 냉정의 흔적들까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잊지 말아야 할 6.25 전쟁의 상흔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여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제3땅굴 전시관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땅굴이 총 4개가 있다고 해요. 그중에서 여기는 세 번째로 발견된 땅굴이고요. 이 땅굴의 깊이가 어느 정도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한 10m, 15m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75m라고 해요. 이게 지하 25층 정도의 깊이를 파서 내려간 거죠. 저는 이 땅굴을 왜 전쟁 중이니까 혹은 전쟁을 준비하니까 왜 되게 조심스럽게 팠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지하 25층까지 팠을까요? 제3땅굴 앞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대대손손 이 사진 남겨줄 거예요. 저 조금 멋있나요? 이렇게 해서 DMZ 관광은 이제 끝이 났는데요. 그냥 가면 아쉽겠죠. 저는 이제 평화에 대한 염원이 가득한 곳, 임진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DMZ 평화열차를 타고 평화에 대한 염원이 가득한 임진각으로 갑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임진각은 군사분계선에서 7km 남쪽에 위치한 통일안보 관광지인데요. 1972년에 북한 실향민을 위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파주 임진각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 임진각에서는 이렇게 케이블카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카가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통선을 지나가는 케이블카라고 해요. 이걸 타면 파주 DMZ의 하늘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케이블카를 타고 민통선을 지나갈 수 있다니 설레는 마음으로 케이블카에 올랐습니다. 갈 수 없는 평화의 땅 민통선이 내 발 아래 펼쳐졌는데요. 언젠가 이 길을 하늘길이 아니라 두 발로 걸어볼 수 있겠죠? 지금 보이는 저 다리 있잖아요. 끊어져 있는 다리. 저게 도깨다리라고 하는데 6.25 전쟁 때 끊어졌던 다리래요. 저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확실히 분단 국가구나 이런 실감도 나는 것 같고 또 이 민간인 통제선 안쪽은 잘 올 수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여행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좀 드는 하루인 것 같아요. 통일의 염원을 싣고 DMZ 하늘이 나는 케이블카 꼭 한번 타보세요. 다음으로는 임진각 평화놀이공원을 찾았는데요. 알록달록 예쁜 바람개비가 맞이해줬습니다.
여기는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는 3,000개의 바람개비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임진각의 평화놀이 광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람이 조금 부니까 이제야 조금 선선하다, 살겠다 싶네요. 이렇게 3,000개의 바람개비가 평화를 향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통일의 염원을 품고 도는 바람개비들. 시원한 바람에 제 소망도 담아보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했던 DMZ 평화열차 관광 어떠셨나요? 저는 다시 한번 또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이 DMZ 평화열차 관광은 10월까지 5차례 더, 그리고 11월까지는 DMZ 오픈 페스티벌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한번 놀러 오셔서 좋은 추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통일을 향한 평화를 싣고 달리는 DMZ 평화열차. 평화가 숨쉬는 DMZ를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DMZ 평화열차 타고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보세요.